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1,300만이라는 거금을 왜?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프로 억울했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부입니다. 이랜드 재단과 같이 조회, 그리고 조회 시청자 이름으로 총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위기가정 대상자분들에게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는 첫 기부예요. 소리 질러. 갑자기 조회가 왜 이랜드랑 조회 다이아 TV 소속 아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번 연도 5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이랜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협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땐 소속이 없었으니까 네를 외쳤고, 그 협업이나 굿즈 제작을 위해서 여러 번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을 시키려는 때 갑자기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고 경제 회복이 늦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저는 기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되게 막 이만큼이었는데, 저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뭐 기부 횡령, 기부 비리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기부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랜드 측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되게 투명해요. 어느 가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고 이 가정에게는 얼만큼이 지원금이 어디에 지원될 예정인지 이런 거를 다촥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읽어보고 의논해가지고 더 어려우신 분들을 4가정 선정을 해가지고 총 1,300만 원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분들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이분들의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영상이 소재가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사연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 또래 분들은 또 취업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 자영업자분들은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사회인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희 모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시청자분들이 없으셨다면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을 모으는 것이 힘들었을 거고, 또이 거금을 선뜻 기부한다는 게 많이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에게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그리고 기부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랜드 측에도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랜드 좋은 기업.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이랜드 측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부를 할수 있는 댓글 기부 링크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뜨는 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댓글당 500원, 최대 300만 원이나 기부가 될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같이 기부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는 이랜드 재단이랑 같이 거의 1,60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게 쓸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발. 이 링크는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기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응원의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부에 참여해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부 기회를 주신 이랜드 측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See?